걔가 진짜 질투가 심하지. 괜찮아? 애기야, 진지야, 진짜네. 그래, 다치는 게 낫겠다. 얘가 거기 맞구나, 애기가. 네, 그런가 봐요. 얘, 여자애라. 엄마는 아직 탈까? 물어, 난 이 정도 찍으면 되는 것 같아. 아, 네. 샤워기로 바로 틀고 하셔도 되는데 그거 좀 더 컸을 때 하시고요. 네. 이제 물 받아놓고 네. 이렇게 끼얹어줘야 애들이 안 놀라거든요. 샤워기 소리가 애들한테 꽤 크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. 네. 너무 말랐다.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돼요. 너무 살이 남지만은 엄청 크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이 정도가 딱 적당하겠네요. 맞아요. 네. 하루에 두 번만 주세요. 네, 저도 두 번만 주세요. 아, 그래요? 네. 돼가지고 네. 조금 있으면 이게 불어요, 눈곱이. 네. 그러면은 이런 눈곱빛 있잖아요. 네, 이런 걸 이렇게 떼주면은 잘 떼지거든요. 저렇게 눈에 물 들어가도 괜찮아요? 네, 눈에는 괜찮아요. 코에만 안 들어가면 돼요. 코랑 귀만. 코는 안 되고? 네. 코랑 귀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. 가만히 있네. 착하네요. 무서워서 그럴까? 이 쌓이면은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 거예요. 미용은 언제 하는 게 좋아요? 미용은 적정 다 마치시고 그러고 나면 애들 딱 봐도 아 이제 해야 되겠구나 라고 보여요.